깊은 맛의 비결, 시간장에다 물을 섞어 간을 맞추는데 이때 넣는 물의 양은 수년간의 경험으로 알게 된 거라 그냥 적당히 넣으면 된다고 합니다. 적당히요? 적당히요. 그리고 각종 채소도 함께 간장성으로 건강. 재료가 몇 가지 정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한 20가지 정도 들어가나 봐요. 간장, 게장, 육수 하나 되는데? 네. 대파, 고추는 기본. 직접 담근 매실청을 시작으로 감칠맛 내는 마른 새우, 비린내를 잡는 생강과 홍후추까지 10여 개의 재료를 넣었지만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 강황가루예요. 강황가루요? 네. 이거 카레가루라고 불리는 그... 카레를 만드는 원재료죠. 아, 이게 들어간다, 간장? 네. 이게 우리 집 마지막 비법이에요. 근데 정말 이렇게 넣어서 드셔보시면 정말 맛있어요. 비린내도 하나도 안 나고 감칠맛에 정말 정말 맛있어요. 간장게장의 맛을 내는 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 한 시간 정도 푹 우린 후 그 깊이를 알 수 없게 진해진 간장 육수를 꽃게에다가 부어주세요. 연포에 쌓인 건 또 뭐예요? 더덕이에요. 더덕이요? 네. 아, 진짜? 네. 더덕이네요? 네. 오, 아, 더덕도 들어가요? 네. 간장게장에 잡내도 없애주고요. 은은한 향이 있어서 좋아요. 더덕에 은은한 향까지 더해 12시간 숙성하고 다시 간장을 끓여 2차 숙성까지 마치면 짜지 않고 꽃게 특유의 맛, 은은하게 살아있는 간장게장 완성이요. 아이고, 맛있겠다. 이거 미치겠네. 간장게장 영원한 단짝, 잘 지어진 쌀밥. 한 숟가락 크게 게딱지에 올려서 슥슥 비비고 한입 가득 먹으면 이곳은 천국. 여기 간장게장 주세요. 겉배기로. 와, 야, 지면아. 간장게장 한입 하실래, 예? 아, 진짜. 일단 살이 많네요. 살이 많고 맛도 진짜 그 밥도둑이라는 말하고 딱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야, 진짜 맛있다 이거.